특별하게 막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석사 제가 이제 2년 차 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외환 위기가 있었죠. 그걸 겪었고 또 그 시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벤처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이제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사건을 통해서 공학을 공부한 것 말고도 공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사회랑 관계가 되게 밀접하구나. 그러고 거기서 최대 공통점이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 계속 그때부터 경제학을 좀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이건 이제 링컨이 한 얘기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다. 혹은 일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.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. 블록체인의 기본은 사실 그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. 즉 내가 정상적으로 행한 모든 거래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다면은 위조 혹은 뭐 사기 그런 시도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그런 부적절한 거래들을 제거해내고 결국에는 적절한 거래들만 남기겠다. 그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. 경제학자로 바라보는 암호화폐랑 공학적 면에서 보는 저기 암호화폐, 뭐 암호통화들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. 분명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화폐라는 개념은 중앙은행, 신용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용되는 암호화폐들은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화폐가 아니에요. 얘네들은 그냥 개인이 발행한 뭐 온라인상에서의 자산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된 자산들이 갖는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 시장이라는 즉히 경제적인 제도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이용을 하고 또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들이 저는 어쨌든 경제학자고 경제학자로서 암호화폐 혹은 암호자산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약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생의 과학책은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회과학자이고 그 입장에서 저는 이제 과학사, 과학철학 혹은 과학사회학과 관련된 책들 뭐 제일 대표적인 건 뭐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책들이겠죠. 그런 책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물론 이제 과학은 뭐 자연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지만은 어떤 과학을 수행하는 결국은 과학자고 과학자 사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근데 과학자 사회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편견과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네,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종류의 책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 강연에서는 비트코인이 혹은 뭐 이더리움이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라는 얘기를 다 빼고 난 블록체인의 원리와 활용과 한계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강연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